저희 집 짬뽕은 직접 그때그때 주문과 동시에 볶기 때문에 불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청양 고춧가루하고 베트남 고춧가루하고 이제 그걸 믹서기에 갈아서 육수 뽑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믹서해가지고 한 끓여놓습니다. 그것을 이제 첨가하면 이제 매운 단계를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담양에서 갯잎가루를 갖고 와서 아침에 이제 면 반죽기에 넣어가지고 반죽을 합니다. 직접 매일 아침마다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. 다 완봉하신 분은 극히 드뭅니다.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음식을 더 개발하고 더 노력해야겠죠.